뭐라고? 지사의 수수비 보험이 연계 조건 강화로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입을 해야 되지? 보호망님 알려주세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수수비 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수수비 보험인데요. 지난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지사의 수수비 보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셨고요. 저 보호망 끝까지 믿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저 보호망 가입보다는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사후 보상 관리에 집중하고 신경 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많은 분들이 저 보호망을 믿고 맡겨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간혹 어떤 분들은 지사의 수수비 보험이 또 연장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보험료가 오히려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정말 죄송하게도 3종이 200만원 넣게 되면 4종은 보험료가 좀 비싸잖아요. 4종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갔고요. 또한 수수비 특약이죠. 질병 수수비, 상해 수수비, 종 수수비 특약만 넣으면요. 집중해서 연계 조건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결국은 연계 조건이 많이 올라간다는 내용은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사의 수수비 보험 그동안 즐거웠다. 네, 그 다음은요. 에치손보 쪽으로 저 보호망이 수수비 보험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연계 조건이라고 하면 중환자시 입원일당밖에 없기 때문에 중환자시 입원일당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 않아요. 에치손보의 장점은 뭐냐면요. 질병수수비가 뭐 지사처럼 높게 또 보장 범위가 넓게 보장은 되지는 않지만 장점이라고 하면 종수수비가 매회 반복적으로 그리고 생보약관이죠. 임시출산, 뭐 재앙절개, 요실금, 치액이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연계조건이 매우 적다 보니까 보험료 2만원, 3만원 내외로 30대, 40대, 50대 분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인수조건이 매우 좋기 때문에 병력이 좀만 있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부담보 잡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에치손보의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요. 대장 용종 시에는 N대 수습에서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최대 120만원까지. 손해보험, 웬만하면 위용종, 대장용종이 많은 가입금액이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에치손보는 아직 120만원까지 용종 제거 시 수수비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고 저 보호망이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수수비 보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실손보험 병원비 다음에 가장 많이 지급이 되고 가장 손해율이 높은 건 매회 반복적으로 사고를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이 수수비 보험이 정말 손해율이 많아요. 영 마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수비만 가입을 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눈처리로 그리고 연기 조건을 강화시켜서 보험료를 최대한 높게 받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비 보험 지사는 아무래도 조금씩 저물고 있고요. 다시 에치손보가 12월 30일까지는 물론 내년도에는 어떻게 바뀔지는 저 보호망도 몰라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보험회사가 종수수비가 매회에서 연간 1회로 바뀌다 보니까 이거는 금융감독원 이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수수비 보험 한 개든 두 개든 가성비 좋게 준비하시고요. 저 보호망도 증권 분석을 하다 보면 죄다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 아니면 3대 진단금이죠. 암, 뇌질환, 심장질환 쪽만 가입이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수수비 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수수비 보험 가성비 저렴하게 2만원, 3만원 내외로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건강검진을 받든 아니면 나중에 시술이나 수술이나 아니면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비관여 수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성비 좋은 수수비 보험 하나 가입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하에 저 보호망이 아침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려요.